네, 아리랑 과학원의 유비아 인석입니다. 오늘은 개구리 타령 제2강이죠. 다라다라 밝은 다라도 어렵진 않습니다. 뭐 가사도 조금 짧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좀 후렴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. 물론 이제 그건 소리 쪽에서 그렇고 장단 쪽을 붙여보자면 소리의 이면에 맞게 살짝이 가락을 형성을 시켰는데 우리가 뭐 중복적으로 많이 공부했던 가락이기도 하고 또안 되시는 분들은 정박 그리고 기덕도 안 되신 분들은 따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. 덩궁 따궁 따따 궁궁 척궁 따따 이런 개념으로 네, 12개는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기덕이 되신 분들은 덩궁 따궁 기덕 따궁궁 척궁 기덕 따 덩궁 따궁 기덕 따궁궁 척궁 기덕 따 예. 우리가 앞전 강의 1강에서도 마찬가지죠. 물론 이제 뭐 북으로도 할수 있어야 되고 장단으로도 할수 있어야 되죠. 오늘은 여기 후렴구하고 네, 다라다라 밝은 다라를 나가 보겠습니다. 맨 처음에 하는 거는 뭐 정박이죠. 예. 더 아까 했던 것처럼 덩궁 따궁기덕 따궁궁 척궁기덕 따 아래서 해도 덩궁 따궁기덕 따궁궁 척궁기덕 따 어리 으어 여기는 뭐 으어로 되어 있는데 으어로 해도 됩니다. 네, 그래서 여기 초기 후렴만 조금 신경 써서 가져가시면 되고요. 정박으로 그 다음에가 어 어기야 어기야 여기는 이제 덩쿵 얼씨고 척, 척 궁기덕다. 네, 여기 덩쿵 하나 둘을 찍고 넷에 궁 치면서 얼씨구 이렇게 추임새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궁을 치면서 가야 됩니다. 얼씨구 충중몰이였던 소리의 특징이기도 한데 탁 던지면 두 번째 말이 주로 네박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보조각. 주각은 아홉 번째에 위치한 척이라고 그러죠. 마찬가지로 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일곱 박이니까 주각은 아니지만 네, 쌍각에서는 각이 두 개를 우리가 쌍각이라고 그러죠. 보조각이라고 그럽니다. 네, 그래서 얘는 주각, 보조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궁기덕다로 풀고 어기야 이렇게 들어갑니다. 자, 다시 한번 어리 이렇게 떨어져요. 자, 그 다음에 어기야 척척은 막아줘야 돼요. 궁편을 여기를 척척 할때 막아줘야 됩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소절 들어가는 거죠. 뭐 2절이라고 돼 있는데, 자, 달아 달아 여기는 이제 덩 따기 덕 따. 1, 3, 5, 6 패턴이죠. 두 번째 궁과 네 번째 궁이 빠진 거예요. 달아 달아 밝은 달 이렇게 떨어져요. 달아 달아 밝은 달. 네,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. 네, 그 다음에가 등합 기등합 헛궁척 헛은 들어올릴 때헛 일곱 박이에요. 안 치겠다 이거죠. 헛궁 척은 같이 붙이고. 네. 등합 기덩합 헛궁척 궁기덕다 이태백이 놀던 달 이태백이 놀던 달 이렇게 가죠. 뭐 다른 가락으로 쓰셔도 되고 안 되면 이태백이 놀던 달 이게 정박 개념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기덕이 안 되신 분들은 이태백이 놀던 달 정박 개념으로 이렇게 가져가셔도 됩니다. 하다 보면 이제 입하고 손하고 엉킬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정박 개념을 통해서 만든 다음에 가락을 좀 붙여보기를 권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정박이죠. 여기도 이제 희발과 우연히 발가의 희가 아홉 둘에 걸리기 때문에 때리고 희발 여기가 이 위치 때문에 제가 이제 정박으로 올렸는데 뭐 약간 뭐 가락을 섞으셔도 되죠. 네, 정박으로 가져가면 저다리 던져놓고 저다리 네 박까지 가고 우연히
우연 희발 예. 저 다리 우연 희발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저 다리 우연 희발가 예. 발가 발가는 열박이에요 발, 발은 네. 희는 아홉 반 그러니까 때리고 희발 여기에 걸려야 돼요 안 그러면 희발 이래 버리면 소리 패턴 조백에서 안 맞게 되죠 예. 저 다리 우연 희발가 장부간장을 다 녹여 여기는 이제 덩 마무리가라고 덩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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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 더궁 덩합 구음으로 하자면 네. 근데 다다는 안 치고 간다고 그랬죠 덩다다덩 입으로만 가져가고 속으로 장부간장을 다 녹여 이러면 이제 딱 떨어져요 덩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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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 더궁 덩합 이렇게 떨어져요 네 뭐 이번 시간에도 크게 어렵진 않은데 가락하고 소리의 매칭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믹싱이 됐을 때 정확하게 12박이 딱 떨어져야 됩니다 12박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정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간보를 사용해서 이렇게 풀어보면 몇 번 적당한 게 여러분들도 정간보를 좀 작성을 해서 한번 풀어볼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정간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자 복잡한 목이 들어있다거나 복잡한 가락이 들어있는 것은 정간보로 풀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되는 거고요 자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리어기야 달아 달아 밝은 달 이태백이 놀던 달 저 달이 우연 희발가 장부간장을 다 녹여 아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려운 목들과 가락을 매칭시킬 때는 일단은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박 개념으로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락을 하나 두 개씩 되면은 늘리고 안 되면은 또 정박으로 계속 하다가 어느 정도 독립이 되면 또 돌아가게 돼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가락들만 지금 쳐보면 덩궁따 궁기덕따 궁궁척 궁기덕따 덩쿵 얼씨구 척척 궁기덕따 덩따기덕따 궁궁척 궁기덕따 덩합기덩합 헛궁척 궁기덕따 덩궁따 궁기덕따 궁궁척 궁기덕 덩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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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더궁 덩합 덩더궁은 기덩더궁 더궁 더할 때 야각에 치고 궁을 따로 치는 거예요 바로 붙여서 아홉은 비어 있습니다 덩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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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더궁 덩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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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더궁 덩합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쭉 한번 해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어기야 달아 달아 밝은 달 이태백이 놀던 달 저 달이 우연 희발가 장부간장을 다 녹여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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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네. 네, 다음 거 후렴까지 나갔네요. 네,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